오늘 제가 이제 다룰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자 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 선생님께 많이 물어보지 못했던 현실적인 그로 이제 많이 질문 받았던 내용들을 여러 환우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이제 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방암은 여러 보조 치료요법들, 특히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들의 발전과 더불어 성적이 분명히 좋아진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오늘 주제의 대상이 되는 호르몬 리셉터 양성인 그런 그 호르몬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고 하는 유방암의 특징은 이 유방암이 자라는데 여성 호르몬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치료에 있어서도 여성 호르몬을 줄이는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호르몬이 어디에서 생성이 되느냐? 이것은 폐경 전이나 폐경 후에서 분명히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폐경 전인 경우에는 주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폐경적 여성에서는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발률이나 재발 위험도 정도에 따라서 난소 기능 자체를 억제하는 그 난소 기능 억제 주사를 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후 여성에서는 이미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하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하는 약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뭐 페마라라든지 아리미덱스, 엑스메스테인과 같은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약물들이 폐경 전이나 폐경 후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치료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호르몬 치료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이득이 있을 건지 환자들이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때 대략적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서 타목시펜을 복용했을 때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30% 정도의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25% 정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폐경 후 여성에서는 아로마테이즈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한 3% 정도의 더 이득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효과가 좋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5년에서 10년 동안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항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이런 연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년 동안 그 약물 복용이 중단하는 사람들이 거의 10%가 있고, 5년 동안 거의 15% 이상의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실제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 연구는 저희가 잘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률이 훨씬 적은 것에 반해서 임상 의사들이 보고하는 이 항호르몬 억제제를 복용 중단하는 비율은 훨씬 더 높게 복용하고 있어서 많게는 73%까지 이렇게 보고하는 그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항호르몬 치료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과연 그 유방암의 치료 성적에 문제를 일으킬까? 당연히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처방받았을 때 약을 일주일 이상 복용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전체 받은 약의 한80% 이상을 복용하는 것을 약물 순응도로 90%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복용을 잘한 사람과 잘하지 않는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5년의 유방암 재발률 차이가 1.4배 정도, 1.6배 정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지 않으면 잘 드신 분들에 비해서 1.6배 정도 재발의 위험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도 많은 환자분들 약을 잘 먹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타가지만 안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실제로 혈중에서 이런 약물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를 검사한 그런 결과들에서도 보시면 이 약물 복용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혈중에서도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도 2.3배 이상의 재발의 위험도가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항호르몬 치료제를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잘 드시는 것은 분명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이렇게 사실 안 드실까요? 당연히 이제 약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호르몬 치료의 이제 부작용이다라고 하면 약물 자체가 가지는 특이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억제가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약물 특이적인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에 해당이 될 텐데요. 사실
지금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부작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약품 설명서에서 보시면 이제 자궁내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약물을 복용하는 기간에 비례해서 발생률이 좀 올라가고 우리가 5년을 복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1.6% 정도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10년을 복용한 경우에는 3% 정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 빈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 또 다른 암을 일으킨다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가 약물 복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작용 중에서 이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약은 굉장히 특이한 약이어서 특정 유방에 대해서는 여성호르몬 반대 역할을 하는 반면에 여성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혈전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혈전들이 생길 때는 이게 심부정맥에 생기기도 하고 폐에 생기기도 하고 또는 뇌혈관에 생기기도 해서 이런 혈전증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1.2% 정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진 않지만 이 타목시펜을 복용했을 경우에 백내장의 발생률이나 망막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한 18%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질환 들은 나이가 드물어서도 사실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한 40%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가 모두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궁내막염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비만은 분명히 좀 더 작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런 타목시펜을 드시는 분들이 흡연을 하신다면 흡연 자체가 또 혈전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나 이런 것들 받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약을 복용하는 중간에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는 기간이 아닌데 비정기적인 자궁출혈이 생겼다든지 또는 갑자기 흉통이나 숨찬 증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뇌경색 증상처럼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또는 다리 쪽에 혈전이 생기면 다리 부종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안과 의사랑 상의를 좀 해봐야 돼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든 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소위 이제 폐경후 증상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혈관 운동 이상 증상, 그리고 체중이 는다든지, 성기능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기분 변화가 생긴다든지, 수면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이런 증상들은 반드시 항호르몬제를 먹기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유방 환자들이 이제 폐경 가까워지는 여성들에게 생긴다면, 이건 일반 여성에서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만, 이런 환자들이 항호르몬 치료했을 때는 좀 더 높은 빈도로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부작용들은 빈도는 분명히 높고,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환자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중에서 제가 주로 이제 외래에서 많이 환자들이 고민하셨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작용들을 관리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혈관 운동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일과성 열감, 뭐 야간 발한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증상은 갑자기 머리 쪽이 뭐 무거운 느낌 난다든지 보시는 것처럼 흔하게 안면 홍조를 겪는다든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든지 땀이 난다든지 또는 오한이 든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 항호르몬 치료하는 환자들의 거의 35에서 40% 꽤 많은 빈도로 이제 발생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그 증상은 경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환자들은 굉장히 증상들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 심한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의 차이는 내가 폐경이 되고 얼마나 지났는지 그리고 이 폐경이 된 환자가 항호르몬 치료를 사용하는지 또는 폐경이 안 된 환자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들은 분명히 더 나고 빈도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내가 폐경되기 전에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가 유방암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끊었던 환자들은 갑자기 다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훨씬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야간 발한 증상들도 한 4% 환자들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결국은 수면 장애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그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가 뼈운 증상들은 우리가 약물적 치료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비약물적인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치료 방법들은 우리가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런 치료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치료 방법들이고, 색깔이 진한 거에서 이제 연한 쪽으로 갈수록 좀 더 그 효과가 확실하게 많은 자료에서 검증이 된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치료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문 상담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행동을 야기시키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 조절하고 그 행동을 교정하는 치료인데, 실제로 이런 임상연구에서 6주가량의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의 60%가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더라는 이제 보고들이 있고, 체면 치료나 뭐 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성상 신경을 차단하는 이런 시술 자체도 이런 증상들을 이제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어떤 그 침습성의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아래쪽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방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 요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체중을 조절하고 건강한 식이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방온도를 좀 낮춘다든지, 또는 우리가 부채나 그 선풍기 같은 걸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이런 그 일시적 발한 증상이 생기는 이런 그 위험 인자들,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갑자기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 이런 것들 피하는 이런 방법들도 하나의 이제 좀 피할 수,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는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약품들을 사실 드셨던 경험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유방암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폐경후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승마라든지 또 아마시라든지 레미페닌 같은 그런 약물들이 이런 폐경후 증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걸 먹어도 되나요? 라고 사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실제로 약한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약들의 실질적인 효과와 안전성은 정상인들, 일반 그 폐경후 여성에서도 검증된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유방암 환자를 대상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한 여성 호르몬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약품들을 유방암 환자들이 드실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할 때 과연 참기만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는 것인데, 유방암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방암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제를 이런 폐경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투여했을 때 실제적으로 유방암의 재발률이 1.4배에서 3.6배까지 높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유방암 환자는 아니지만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서 예방 목적으로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했던 연구를 봤을 때 이런 그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이 타목시펜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그런 그 폐경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환자들 주로 이런 그 폐경후 이런 증상들을 좀 많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쓸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방암 환자한테서는 이런 폐경후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약물들은 없냐?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우울제지만 사실은 이런 그 혈관 운동 장애, 그러니까 안면홍조라든지 발한 증상에 쓸 수 있는 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당뇨병 환자들이 신경병증에 쓰는 그런 유론틴이라고 하는 약제들도 실제로 40에서 70% 가량 이런 그 안면홍조나 발한 증상들을 완화시켜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모든 약물들은 다 부작용이 있고, 이 약물들도 대표적으로 입마름이라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오심구토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증상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투여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흔하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증상 중에서 근골격계 증상인데요. 이 근골격계 증상은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분보다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에서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부분이 환자들이 이 약을 드시면서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슨 80된 할머니가 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관절이 아프다든지 뻣뻣해진다든지 또는 실제적으로 근력이 약해진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고 이런 증상들은 주로 가운데 쪽에 있는 골격 척추나 그 고관절 그리고 어깨 쪽에 이제 주로 좀 더 많이 나타나고 그 손목이나 무릎 발목 이런 쪽에도 사실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복용했을 때 이런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한 6주 정도 이제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증상들이 환자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할 때가 한 6개월째 복용할 때쯤 가장 그런 증상들을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약을 시작하면 6주 한 6개월 정도에 꼭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그런 빈도들을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연구를 했던 보고서에서는 한 45%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임상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이런 불편감은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이제 발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내가 폐경이 언제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의 정도나 빈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년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거의 45에서 73% 굉장히 많은 빈도로 증상도 심하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10년 이상 폐경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쭤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분명히 근골격계 증상들이 일어나서 불편함들을 야기하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이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약제를 투여했던 많은 임상 연구에서 이런 근골격계 증상이 생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적이 좋더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근골격계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내가 여성 호르몬이 잘 억제되고 있다는 걸 반대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정적인 면만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골격계 증상들이 생겼을 때 가장 1차적으로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효과도 검증되어 있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육체적으로 운동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관절이 아프고 불편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 움직이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육체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이제 운동을 안 했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한 3% 이상 증가하는 반면에 이런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면 한 30%가량이 오히려 감소되고 이때 하는 운동의 강도나 정도를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동양 아시아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침을 맞는 것도 실제로 아로마테제 억제제를 복용하면 생기는 근골격계 증상으로 인한 통증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요가나 명상들도 어느 정도 제 증상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이제 재활의학과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테이핑하는 방법들도 사실 좀 배우신다면 증상이 있는 관절들에게 테이핑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1차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근골격계 증상이 있을 때도 환자분들이 약물은 잘 복용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제 보조식품들을 이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들이 이제 오메가3 비타민 D를 좀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이런 근골격계 증상들이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하는 유방 환자에게서도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이 실제로 유방 환자에서는 그런 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했고 다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환자, 체지방 지수가 30 이상 나가는 환자에서는 확실히 오메가3를 드시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과가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메가3를 이 근골격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은 하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D에 관한 연구도 한 가지 연구에서만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고 그 외의 연구들은 다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도 아로마테제 억제제를 복용함으로써 생기는 골밀도 감소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는 쓰지만 이 근골격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는 처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물적인 다른 시도해 볼수 있는 약물들은 없을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발타라고 하는 약들을 아마 복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도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제이고요. 사실 이제 항울제 목적으로 이제 만들긴 했지만 이런 증상들 때문에 오히려 이 약제는 관절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드시는 경우들이 많고,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이런 근골격계 증상들을 거의 70%까지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 약물도 약간의 피로감이나 오심구토 또는 이제 입마름 증상들이 나타나고, 물론 이 증상들은 초기에 좀 생기다 이제 적응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부작용 때문에 못 드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아로마타이즈 억제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약을 다른 종류로 바꿨을 때 그런 부작용들이 좀 감소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심한 근골격계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능 장애도 사실은 이제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말씀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성기능 장애라고 하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방암 환자는 수술했다는 이유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들도 클 것이고 실제적으로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 때문에 질건조증이 생긴다든지 뭐 분비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성교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기능 장애는 한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외음 부위 위축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특히 아로마타이즈 억제제를 복용하신 분들에서 한 25%에서 50% 꽤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질건조증도 있고 성교통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외음부 쪽에 상피세포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영향도 받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 방광 기능의 증상까지 포함해서 절박뇨가 생긴다든지 소변을 볼 때 불편하든지 또는 자주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외음부 위축 증상이 생기고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규칙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그 질 윤활제들이 사실 많이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성 호르몬 성분이 없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 윤활제들은 사실 질 보습제죠. 먼저 이제 규칙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 질 윤활제는 사용하는 것은 성관계 전에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그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심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소적인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국소적인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했을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신적인 여성 호르몬의 정도를 높이는 그 보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올라갔을 때도 폐경후 정도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선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아로마테제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 호르몬제를 쓰는 것은 1차적인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심한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유방암의 재발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체중 증가나 피로감인데요. 대표적으로 체중 증가는 유방암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유방암의 재발률도 올라가고 사망률도 올라가고 특히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 부종이나 피로 증상도 같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체중을 잘 조절하는 것이 유방암의 치료 성적도 좋게 하고 유방암 치료 성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하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은 식이요법과 인지 행동 치료가 있는데 식이요법은 만약에 내가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운동과 식생활을 유지하시면 되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 환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연구들에서 칼로리를 거의 500에서 800칼로리를 줄이고 일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운동한다면 200분에서 300분 이상 운동을 해서 체중을 이제 줄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체중을 줄이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사실은 아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쉽지는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피로감을 이제 조절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피로감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것도 피로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방암으로 인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나 또는 심리적인 위축감 이런 거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때는 이런 정신과 치료들도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들 중에서 우리가 그렇지만 또 쉽게 할 수 없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골격계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식생활 습관은 이런 그 부작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부작용이 생겼다고 임의로 약물을 복용 중단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이 약물을 끝까지 잘 복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약물도 있고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신다면 끝까지 이 치료들을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